헐. 아, 렉이. 잠깐만, 잠깐만. 렉이 곤란 심하네.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러지? 렉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졌다. 뿔렸다. 야따! 저 지금 괜찮아졌지 않아요? 괜찮아졌죠? 역시 한국의 인터넷은 기술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시골을 더 내려보세요. 진짜 개쓰레기, 진짜 전파가 개쓰레기인데. 자, 여러분들. 성미르님 하트 10개 먹힌. 안키마티,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갬빠선을 오늘 이쁘다. 했는지, 오늘 이쁘다고요? 아, 이거 여기 가슴 먹힌지. 보지 마세요. 이제 나의 여기는요, 아재 극용연으로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연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라 하세요. 있어야 본다고요? 없어도 먹는 사람이 있다. 그게 허무너다. 이 세상에 가슴이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슴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아저씨들도 있단 말이야. 님들은 가슴이 큰 것만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 여기는 없다고요. 언니. 크면 그럴수록 적지라고요. 크면 그럴수록 적겠지만, 당신은 가슴이 큰 여자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아가리가리. 작은 거 좋아하는 애들은, 응? 변태 새끼라고요. 인정. 근데 나 두, 왕둥이님 하트 10개 먹힌. 아리가또 좋아. 하트. 뭐 시켰냐고요? 오늘은 제가 뭐 시켰냐면은, 뭐 시켰지? 그냥 좀 매운 거 먹고 싶어서요. 매운 거좀 시켰어요. 위야 정말 예쁘다. 잠옷이 어디서 샀냐? 이거요. 이거는 약간 좀 당신이 입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자친구에게, 어느 여자친구에게 입히는 거예요. 되게. 되게 여자친구. 인간 여자친구 없잖아. 뭔 소리야. 저 물컵 맨날 쓰는 거 같은데 새 쪽을 하긴 해라고 하는데 새 쪽이 뭐예요? 센 쪽이요? 뭐예요, 이거? 아, 씻냐고요? 당연하지. 나랑 같이 함께 샤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설거지 당연히 하지. 존스쯤 해달라고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는 그런 노예 좀 구합니다. 시급은 100원. 그좀 시간 있으면은 발레까지 부탁해요. 저 발레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해주면은 5,000원 드릴게요. 냉장고가 그, 한 달, 아니다, 두 달, 세달 정도, 아니다, 네달 정도, 아니다. 3개월 정도 내든 버섯이 있어요, 님들. 그런 거 찌워주세요. 이거 하라고요? 와, 서바 언니! 버섯 기우라고요? 버섯은 기우는 게 아니야. 기우는 거네. 혼모노가 무슨 뜻이냐고요? 니. 그내 파서를 보시는 사람들은 겐빤선이 괜찮다고 사는 사람이랑 그냥 야방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좋아요? 야방이 좋아요? 겐빤선이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야방 때는 가만히 겁나 있으님 이뻐 성대. 보여요. 아, 재미로 봤을 때는 겐빤선이라고요? 겐빤이 더 이뻐 보인다고요? 거기 선장님 3개. 둘다 못생겼다. 네? 포기 손자님 실수하시네요. 포기 손자님.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지금 면상 가봐. 면상 가봐. 아니, 얼마나 당신이 진짜로 모델급 진짜 가로수길에 고를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나를 디스 하세요? 둘다 못생겼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일단 면상 가보세요. 나한테 카톡 보내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게. 근데 만약에 당신이 진짜 못생겼으면은 저는 당신한테 사귈까? 당신에게 갈까? 아니요. 말이 겁나 바르다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한국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좀 잘해야 될것 같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좋냐고요? 지금 한마디만 말하자면은, 어젯밤부터 아까까지 계속 잤어요. 저는요, 지금 잠을 자면은 진짜 컨디션 좋거든요.
덤블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덤블들이 겨울에 자잖아요. 계속 그거랑 똑같이 나는 잠만 자면은 진짜 텐션이 확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잠을 진짜 못 잘 때 진짜 얼굴이 지금 빠였고 고민이냐고요? 네, 고민이에요. 도꼬비라고요. 도꼬비가 뭐예요? 초코치 종류예요. 그동안 얼굴 그 모양이 어떠나라고요? 아빠한테 신고 그만들어 하세요. 우리 아빠 가지 마세요. 지금도 빨 네. 그런 거 하면은 안 되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내 반선을 보면서요 뭐를 느껴요? 아니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내가 갬판선을 하면은 훨씬 야방할 때보다 채팅글자가 겁나 빠르거든요. 그거는 그냥 느끼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라고요. 그거는 감사한데 어떤 면에서 느끼냐고요. 베로베로라고요. 내 화면을 통해서 베로베로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연도로 지금 쓰지 마세요. 내 반선을 욕감네요. 아니야. 아 미안. 욕 같다고요. 물욕 같네. 물욕 같네요. 아 물욕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요, 님들. 우리 엄마가 타코야끼 쓸 때 그거 기름장인 줄 알고 그거 물욕 썼어요.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한글을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약간 기름처럼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엿을 그 다코야키 기계에다가 이렇게 불려서 유야 이거 기름이지 라고 하는데 내가 기름이지 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했을 때 탔어요. 뭐 무슨 어떤 상관인지 알죠? 달달했겠네라고요. 그 전에 님처럼 땄어요. 얼굴이 말을 잘하는데 내연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오늘 잠깐만 아 맞아 여러분들의 신장하고 나의 신장 지금 똑같은 것 같아. 나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남이 됐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해가요, 여러분들? 이거 한국말인데 한국말 아니죠? 님들, 제가 드디어요 이걸 샀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아무 반성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내가요 컴퓨터가 개쓰레기라서요 이거 못 써요. 이거 못 써요. 사연하라. 비싼 거 이거 샀어. 이거 샀는데요 이거 컴퓨터 사연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네 브루스 한번 빌려줄게. 그거 놔줘. 오 진짜요? 에? 브루스 한번 빌려줄 테니까 이거 놔줘라고요? 뭔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아니 이거를 주면은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컴퓨터에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야 컴퓨터에 할 수 있어 이거. 어? 그것만 가지고 뭐 하기라고요? 이거를 조국 지조로 만져야지. 아니야. 이거 얼마였냐면은 이거 얼마였지? 이거 7만원 정도 했어요. 7만원. 7만원 정도 했는데요. 내가 혹시나 해서 이거 사연 할 수 있는 그 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내 반 그 컴퓨터가 개 쓰레기라서 못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생각하고 해볼게요. 저거 유익 게임하면서 진동 느끼려고 샀네. 네? 그런 장난감을 안 쓰는데 뭔 소리야? 이 사람 내는 진짜 야한 생각만 안 나네? 어 뭔 소리야?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혼모노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상상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아 그런 연도로 쓰겠다? 그러면은 당신의 브루스는 그런 연도로 선본 적이 있다? 와 그러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 주세요. 와 그런 연도로 쓰세요? 여자친구한테? 와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소름 끼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마기라고? 와 대박이다. 이거 미쳤어요. 게임 해보면 알아요. 네? 게임을 하면서? 어, 뭔 소리야? 게임을 하면서 한다고? 와 스고이 키스를 혼모노. 스고이 키스를 혼모노. 스고이 키스를 혼모노. 아주 존경해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이거 어디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아, 외톨이라고? 언니? 아니, 내가 외톨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을 쌍 외톨이잖아요. 아웃사이더. 쌍 외톨이. 쌍 외톨이. 쌍 외톨이. 내가 살면서 저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친구는 많이 필요 없어요. 네? 나만이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잘 생각해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여기에 모였다. 그거는 나는 친구 없다? 그래서 아프니까 본다. 이거야. 아니야, 오늘 평일도 아닌데 여러분들 본다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주말이니까 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파리피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지금은 쯤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술 먹어요. 오늘 특별한 주제 없으면 어릴 때 이쯤에 당한 썰 좀 풀어주세요. 와, 이 먹방 시작하면 돌아와야겠다고요? 네, 내가 신기한 게요, 내가 잘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기는 오지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겐파서 할 때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좀 남기잖아요. 근데 먹방 할 때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신전을 알고 싶어요. 고기 선장님 3분. 그 먹방 하는 사람 위아 일본에서 이즘에 당한 썰 가자. 네? 이즘에 당한 소리요? 저는 징언니한테 오지게 당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리고 모르는 이즈메를 당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즈메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즈메를 당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남이 봤을 때 내가 이즈메 당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운따가 뭐예요? 운따라고 해요. 은교 좋아하세요? 은근히 따드림. 아, 어렵다. 은근히 따드림이라고 해? 은근히가 뭐지? 아, 어렵다. 은근히. 은근히가 대단히지. 대단히 따들다. 떠들다랑 똑같은 전류인가? 은근히 떠들은 사람이라고? 네. 그게 무슨 완따랑 똑같아요? 아, 은근히 완따라고. 니? 전전히 완따라고? 그런 전류가 있어요? 아, 완따에도 전류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연따네? 영원히 연따! 현재 진행 중 완따! 현따! 아, 근데 얼마나 좀 한국이 얼마나 완따에 대해서 인식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완따가요 좀 어느 정도 심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화장실 위에서 물 부리고 캬!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알기에는 내 시골 중에서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골이라서 그런가? 우리 시골이라고 해서 화장실 없는 거 아니고 화장실 있어요. 유이제 일조아주인님 하트 100개 아리가또 고장. 유이님 오랜만에 뵈도 너무 귀엽고 아름다우시고 아주머님 같으세요. 네? 유이야 화장실에서 벤또 먹은 쌀 풀자. 네? 잠깐만 보기님 지금 다치시고요. 잠깐만요. 뭐라고 했어요? 유이 제일 좋아하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줌마 같다고요? 와... 문화 충격. 와, 그런 식으로 날 까는 그런 스킬을 정말 단대해서 여자 거실 때 그런 것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아, 왜 당신은 내 안에 나를 까는 그런 스킬밖에 없냐?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여자 찾아가지고 그냥 거시는 스킬을 다 가, 그냥. 유이, 제일 좋아요, 님. 나 때문에 태어나주셔서 감사하고, 나 때문에 육가로 태어나주셔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살지 마세요. 아, 놀고 있네. 네,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 놀아있다. 네, 제가 지금 방송 3시간 하잖아요. 기보 3시간 하는데요, 3시간과 6시간처럼 생겨요 요즘에. 그 정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아, 늙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늙었어요. 저 늙었어요. 늙었어요. 키우 귀여워. 네, 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체 비만이라 그래라고요. 아, 나 좀 제발 좀 하체 비만이 아니라 상하? 상하 비만이만 왔으면 좋겠어. 나는 하체만 너무 꼬가지고 상하는 그는 그런 게 안 나요, 여러분들. 오는 방법이 있어요. 잘 때
이렇게 자지 말고 이렇게 자면은 위에 올라간다는 그런 소문 있던데 여러분들 실화예요? 아 진짜예요? 산재는 없잖아. 뭔 소리야? 있어요 저? 뭔 소리야? 아 우리는 하지라고요? 응 안고 이쁜 사람 만나고 이쁜 사랑을 해? 그러면 그 여자가 키워드릴 거야. 힘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내가 해줄 수 없어. 미안해. 해줄 수 없어. 뭐라나고요? 아니 일본의 섬 문화에 대해서는 오지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럴 때만 모르는 쪽으로 하네. 와 진짜 지금 뭔가 여러분들 그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으면은 좀 야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채팅창 이거보다 입에 또 빠르게 되고 응 그건 아니야. 응? 아! 너무 흥분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변상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없어져. 이게 이런 더러운 세상. 정말 내가요 원하는 거는요 그린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진짜 채팅도 빨리 올라가지 않잖아? 봐봐? 근데 내가 약간 그런 약간 몸에 뭐라고 하면 되지? 그런 야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오지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언니가 가슴이 D컵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흥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해. 이 세상은 너무나 야해졌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도 있어요. 아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좋아. 그렇지만 거기 선장님 3개 그렇지만 너가 야한 얘기하면 접하고 싶다. 진짜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대 never 나는 야한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 좀비 방송 하겠습니다. 좀비 방송 할게요. 좀비 방송 해야겠다. 이런 것도 노출이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노출이야. 이런 거 지금 피부가 보이면 안 돼. 피부 보이면 안 되고 다 가려야 돼. 노잼이라고요? 네 노잼이에요. 저는 노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마스크도 써주라. 마스크 쓰라고요? 마스크 님 3개 얼굴도 가려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너무해. 히잡 쓰자. 히잡이 뭐예요? 힙합이에요? 뭐예요? 히잡이 뭐예요? 히잡이 뭐예요? 너무해. 좋은 방법을 알려줄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돼요.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왜? 아니, 보고 싶은 사람들만 봐.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은 눈 감으면서 나의 그 숨소리만 들으세요. 사랑해요. 자기야. 아, 오, 수고해. 이 목소리만 많이 들으세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주먹 날아간다. 이상한 소리 말라고, 아,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야한 소리는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언제 주문했는데요라고요? 11시에 했어. 11시 다 맞게 했는데 지금 50분 걸린다고 얘기했거든. 다 50분에 오겠네. 원래 이래요? 아니 이거보다 또 빨리 오잖아요 원래. 4분 지나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환불 처리 50분 내내 오지 않았었으니까 환불 처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늘 축구 이겼잖아 라고요? 축구 이겨서 늦는다고? 아 예, 그런 거 좀 있어요? 아 원래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서는 축구가 이기면은 페달이 늦는다 이런 게 있다고? 처음 들었는데. 아니 치킨 안 샀어요. 치킨 아닌데 한식 시켰는데. 아니 한식 시켰는데. 한식도 비벼요? 아 한식도 밀려요? 어디랑 어디가 했을 때 이겼는데요? 한국인이 3-0. 아 한국이 3-0으로 이겼다고? 와 나라 무시무보서? 나라 무시무보서? 네 축구 잘해요. 축구 잘해요. 아 기분 나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숨이 숨이 와세.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죽으러 일본이랑 한국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로 죽구를 모르는 사람은 항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항 일종이 있을 때 너무 그거 싸움이 나잖아요. 싸워야 재밌다고요. 뭐지, 들렸어요, 여러분들?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왔네. 일본이나 한국어도 둘중 하나가 도로조야 안 붙더라고요. 아, 한산 붙어요? 아, 그렇구나. 해? 규신이라고? 아, 진짜. 규신? 아,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우리 집은 규신이 없어. 내가 규신이기 때문에. 아, 근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아요. 만약에 한국이랑 일본이 죽구로 싸우려면은 어느 쪽으로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 한마디만 말해도 돼요? 둘다안 해요. 일본이 이겼으면 한다, 한국이 이겼으면 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관심 없어. 안 봐요. 너 일본은 우호하다고요? 아니, 근데 나는 옛날에 뭐지? 내가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야. 항일종 있을 때. 항상, 너는 한국어 좋아하니까 한국어 응원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즉, 퀴즈도 잘 모르겠고, 파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고. 님들 왜좀 전화할까요? 너무 늦지 않아? 50분은 좀 오바다, 솔직히 말해서. 어? 나 다른 데에서 시켰어? 완주구나 제주인님 하트 8 더하기 8은 호빵맨. 와, 네? 별풍선 다 썼다. 별풍선 다 썼다고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저씨. 허그허그. 아, 지금 전화할까? 지금 너무 늦는 것 같아. 출발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을까? 속지 않겠어요? 그런 말에 속지 않겠어요? 이렇게 재치크 해볼까? 재치? 재축? 재치? 재치크 해볼까? 아, 저기요. 내가 한 시간 네가 전에. 발음이 이상하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주문 안 받았겠지. 구라치지 마세요 라고 말해라. 아니, 잠깐만요. 그거 외국 사람 다 비하하는 거다. 발음 안 좋은 사람은 장난치는 줄 안다. 이거는 나라에 신고해야 돼. 이거는 너무 내가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비하야. 피하라고요? 여보세요? 저기요. 지금 한 시간 전에 배달 시켰는데 왜 이렇게 느려요? 티나요, 이거? 티나요? 약간 지금 한국말 못하는 것 같은 전혀 같은 느낌 없어요? 저 미스크요? 뭐라고 하면 되지? 뭐라고 하면 되지? 미소년자 같은 느낌. 약간 한국말 모자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요? 아, 티나요?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서 거기선 장님 전화를 3분 하는, 조선족 같다. 아, 그러면 님 전자녀가 3분 말해주면 되네? 전자녀가 말해주면 되네, 님들? 와, 진짜 대단한 스킬을. 아, 근데 그러다가 지금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안 오겠다. 전화 또 했다가는 장난 전화 진짜 안 그만하라고 오겠다, 혼난다 그렇게 이제. 하면. 전화 또 끊었다가 한쪽 장난, 코막고 해봐. 한쪽 고맙고 왕두부님 개발하고. 개무시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저 일본 사람인데요. 일단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한 시간 전에 반소시켰다고 지금 외국 사람을 미루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그쪽에는? 와, 어이없네. 반불해주세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아? 아니, 출발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잠깐만, 전화해볼게. 근데 내가 시킨 데가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업소소개. 4월, 5월? 야식 부분 3위 감사합니다. 항상 맛있게 빠르게 친절하게 배달을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1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면은 좀 그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 중에서는 3위가 아니라 그냥 워스트에서 3위야 진짜로. 워스트에서 3위. 출발하면은 언제 도착했나요? 물어봐야지. 저 전화해볼게요. 전화해볼게요. 야발! 님들! 왔다. 반손 받네?
님들, 나, 님들,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순간 내가 여보세요 이렇게 말해버렸잖아. 왜 이래?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이거 여보세요가 이봐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하니까 여보세요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오늘 메뉴 알밥 낙지 볶음밥 여러분들을 낙지하겠어. 거기 선장님 3개 달걀 머리로 깨자. 그리고 10,000원짜리 육회예요. 어, 괜찮아요. 와, 이거는 딱 1인분이네. 주꾸미라면 낙지나 주꾸미나 똑같대. 아, 생이랑 된장이랑 똑같냐? 네? 님 3개 잘 먹겠습니다. 유야 생깨랑 도드리 자오소라고 하는데 낙지랑 쭈꾸미랑 똑같고 니머리랑 문어머리랑 똑같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유이머리 자갈치 과자 같다. 유이머리 자갈치 과자 같다고요? 아, 뭔 소리야. 좀 님들끼리 좀 그 아는 욕으로 좀 놀지마. 아, 외국 사람이 모르는 걸로 그냥 노는 거 그만해. 좀 쉽게 말해봐. 아, 우리끼리 재밌다고? 아, 진짜 뭐야? 자갈치가 그거예요? 부산에 그거 자갈치 시장이랑 상관이 있어요? 자갈치가 먹고 싶다고요? 나를 먹고 싶다는 건가? 그만 들어해. 와, 도로도로노 후아후아. 에? 노른자만 넣어야 돼? 진짜요? 아, 발리말했어야지. 아, 진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나서 얘기하네, 항상. 그런 거 지금 벌써예요?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 이거밖에 없잖아, 방법이. 아,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어. 쿠쿠카카 S님 3개. 남탓하는 게 꼭 구치소에 있는 503호랑 똑같네. 뭔 소리야.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 선장님 3개. 천재네. 응. 근데 이거 마시는 거 지금 싫은데, 나. 어, 거의 다 괜찮았었어요, 님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머리 쓰면서 써야 돼요. 어, 됐다. 봐봐, 님들. 다 뺐어. 아, 근데 이거 좀 야하네. 아, 진짜 아니네, 이건. 좀 아니다, 미안해. 예라주인님 하트 1 더하기 1은 분유용이. 유익병 아. 실방 안 한다면서 지금 실방 실화임. 실방이라고요? 네, 실방 실화예요. 네, 우리 서바님께서 2 더하기 1은 유양이 너무 감사합니다. 에라님은 나의 사랑. 네, 오장관리예요. 사랑.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일단 좀 비빌게요. 장기름에 달려라 코비님 3개. 아, 3개 감사합니다. 빨리 먹자. 네, 이거 원래 좀 참기름에다가 좀 찍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겹살 당기네 이거 먹는데. 잘 먹겠습니다. 나인볼님 3개. 어머나, 어머나, 엄마야, 엄마야. 아, 정말 맛있구만. 와, 정말 맛있구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호텔에 가가지고 좀 흰색 그 침대에다가 누워서 와, 이런 맛이에요. 진짜 시원해요, 맛이. 맛이 너무 시원해요. 깨뿌리라고요.
역시 내가 살면서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진짜 세 개까지인 것 같아요. 삼겹살, 육개, 그리고 꼬라. 진짜 이거는 진짜로 밥도둑이야. 야, 맛있고 여러분들도 좋아해요? 콜레라고요? 아니요, 꼴라요. 꼴라. 주꾸미. 여러분들도 조그마죠? 여러분들도 약간 조그마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머나, 데워야겠다. 아, 개매워. 아, 어떡하지? 아, 매워. 죽어버릴 것 같아, 여기서 입대로. 야바이스 입대로. 야바이 입대로 당했어. 아, 너무 아파. 아, 입대로다. 스고이 입대로. 루이야, 술 안준대 술 먹방 가자. 응, 싫어. 그렇게 해서 나를 술을 먹이면서 나를 술을 먹여서 술을 먹이지 마세요. 진짜 나쁜 남자다. 이거 여러분들 매운 거 먹을 때 사과 주스 먹으면 괜찮아요? 아니 우리 집에 그 쿨피스가 없어요. 아직 얼려서 데우라고? 아 괜찮, 좋은 생각이네. 다시 진짜로 아인슈타인 급이네. 아! 님들 이거 유통기한이 4월 25일 날인데 괜찮겠지?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났는데 괜찮겠지? 한 달은 나의 나는 한 달은 나는 한 달은 3일이에요 솔직히. 괜찮아? 곱쟁이가 붙이지 않았어. 곱쟁이인가 뭐였지 이거 붙이지 않았었을까? 아 곰팡이가 붙이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쓰레기 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쓰레기를 아 쓰레기잖아 어쨌든 인선은요 인선을 준 배우러 가자 나랑 절로.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괜찮아. 이거는 20, 17일 6월까지 괜찮아. 6월까지 괜찮아. 이거 알아요? 덴마크 눈꽃 치즈요. 눈꽃이 그냥 눈꽃 아니네. 눈꽃 아닌데 이제 이거 눈꽃 아닌데 이거 냄새 맡아 봐요라고요. 당신을 좋은 냄새 나네. Smell good. 뭐지? 그거 종각 냄새. 아저씨들의 종각 냄새. 나는 이거 좀 조금만 주네. 이렇게 좀 조금만 줬는데 야니 조금만에 이제 없어요. 봐봐. 괜찮아 이거. 조금만 넣을까? 이쪽에서. 이쪽에서 조금만 넣을까? 아니 이거를 아빠 달 냄새 나요. 아빠 달 냄새 나요. 괜찮겠지? 괜찮아 쫄지 말라고. 어 괜찮아. 이 정도 넣으면 돼요. 몇 분 돌려야 돼요. 몇 분 떠올려야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는 내일을 먹자. 이거 3분 돌려오라고. 알았어. 픽시오님 하트 10개 먹힌 중. 근데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 보면은 진짜 잘하는 그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 중에서. 근데 한국말 진짜 오지게 잘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말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내가 말했던 거 좀 이해 갔어요? 거기 선장님 3개 1분만 돌려. 네? 1분만 돌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말할게요. 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할게요.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1, 2, 3.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봤을 때 외국 사람이 한국말 겁나 잘하잖아요. 겁나 잘하는 외국 사람 보고 한국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와, 진짜 널리 잘했다. 지렸다 이게. 픽시오님, 내가 유이야. 신념 누나 네. 왜 이렇게 성숙해졌나요? 헐, 완전 줌마. 네? 엄마야, 진짜 맛있다. 아미안. 여러분들은 육개를 먹어보면서 이렇게 느끼 여자 처음 보나? 진짜 맛있다. 이거 좀 먹어보자. 치즈, 그냥 주꾸미가 아니라 치즈도 아니네. 그냥 치즈 주꾸미네. 와, 노비르, 노비르, 스톱! 노비르, 노비르, 스톱!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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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 입대로 나. 아, 개매워. 입대로 나. 아, 거짓 먹어버렸다. 이거 전용 고추예요? 개는 수고해, 입대랑. 아, 이거 나, 이거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사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입이 아야 했어. 아, 입이 아야. 입이 아야. 아, 매워. 야바이. 내일은 빗돈 눈물이다. 빗돈 눈물. 나 지금 야바이, 야바이, 메짜까라. 아, 스고이. 이거 불닭볶음면보다 매워. 아, 원래 이래요? 주꾸미가? 원래 매콤하다고요? 우리 관계도 매콤하네. 원래 술을 안주 만드는 걸라 일부러 맵게 거기 하는 선장님 거예요. 아, 3개. 진짜요? 내일 피똥 싸겠다. 네, 내일 피똥 사는데 그거를 보러 오실래요? 우리 집으로. 그런 식으로 내가 초대하면 안 돼요? 개국경인가? 그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플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 대한민국에. 아, 스카 같잖아. 얘기하지 마세요. 스카는 하지 마세요. 지금 밥 먹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만들어 하세요. 아, 이거 걔 너무 매워. 아, 스고이. 가라. 생각보다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나 병원 가겠어요. 이거는 가라이. 나는 키레이. 키레이 가와이. 스고이네. 아니야, 마음속에서만. 아, 마음속에서만. 네. 응? 만명? 만명 찍을 수 있어요. 네. 만명. 만명. 망하라의 만명. 이런 게 아주식이, 그치? 미안해. 미안해. 지금 미혼식에만 하자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미혼시예요. 미혼시. 미혼시? 미혼사? 미혼시. 미혼시예요. 자기야. 오늘 밥못 먹었다? 미혼국이라고? 뭔 소리야? 나 보면서 미혼국이라고? 뭔 소리예요? 단맛이 떨어지려 하네요. 아, 짜증나네. 있거든? 얼마나 했냐면, 있거든? 근데 아프리카에 이 4만 명 친구들이랑 무지한 가족 인재쿠이님 3개. 친구는 우린 320명. 랜선인데 괜찮아. 랜송이 뭐예요? 랜송이 뭐예요? 귀신이네.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친구 아이가.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네. 우리 안 보이는 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었나 봐. 그렇지 않았었. 그렇지 않았었나 봐.
슬퍼. 아, 슬퍼서 웃음이 나왔어. 슬프네. 근데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나 카톡에 300명 있다. 그리고 나 진짜 인스타도 보하면 인스타도 정명 있다, 친구들이. 진짜 무시하네. 님보다는 많을걸. 님보다는 훨씬 많고 훨씬 많아.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라고요. 이름을 모르면 친구 아니에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꼭? 님들? 님들은 그러면 님들은 친구가 있어요? 이름으로 알아야지 친구라고요? 아, 그 개념은 좀 들렸어요, 님들. 그 개념은 들렸어요. 그 개념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나 좀 이거는 막지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 것 같아. 이름을 모르면서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거는 법으로는 좀 정해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야? 완다가 생기는 거 아닐까? 너무 멀리 갔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네. 친구 같은 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 뭔지 알아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말을 골자해요. 내가 그냥 한국 사람처럼 여기 밥 비벼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반드시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덤무라고요? 아니요, 덤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얘야,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왜요? 그거는 유행어예요. 일본 사람은 외국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일본인이 났다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렇게 되거든 말하거든. 이거는 멘트야. 멘트야? 아니야, 그냥 사쿠라이쇼님 3개 밥 먹었냐라고 똑같은 개념이야. 밥 먹었냐, 이거는 나랑 그거잖아요. 밥 먹자, 밥 먹었냐고 하는 거는 너랑 같이 밥 먹고 싶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비꼰 거라고? 뭔 소리야? 비꼰 거예요. 맞아, 밥 먹자가 잘 지내냐, 이거는 좀 충격받았어요. 충격. 나 코 불어도 돼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코가 막혀가지고. 아, 먹어버렸다. 아, 먹어버렸다. 꿀맛이냐고요? 네, 꿀맛이에요. 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코 먹어요. 예란님 하트 4개 먹힌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살 뺄 수 있어요, 진짜로. 두뚜한 좀 돼지 새끼들은, 아, 돼지 사람들은 드세요, 코를. 건물 드세요. 반찬으로 코에 꿀맛. 네, 우리 집은 김치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었냐 있잖아요. 밥 먹었냐 있잖아요. 그 밥 먹었냐 처음에 내가 그런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런 뜻인지 몰랐어. 진짜 밥은 왜 안 먹냐고요. 어, 먹을 거예요. 진짜로 그게 잘 지내냐 이런 뜻인지 몰랐어. 인사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한국 사람이 나한테 그 뭐지? 선생님인가? 누구였지? 그냥 처음에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밥 먹냐고 얘기하지? 그렇게 지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왜 궁금하지? 이렇게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오학원에서 이렇게 배워. 그냥 밥 먹었냐는 인사말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밥 먹었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근데 왜 밥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밥 먹었냐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같이 먹자는 뜻이에요.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나라 먹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여자 코실 때는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를 꼬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맞지?
맞지? 술 먹자고 할 때가 코시는 골이라고 하긴.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금 술 먹자고 해본 적이 없지. 나 진짜 여자를 안 보는 거 봐서 여러분들이. 이밥 말고 약을 먹었냐고요? 여러분들이 약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신호를 잘 이게 해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항상 내가 지금 츤데레라서 말할 수 없는데 개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을 정말 감사해요. 항상 내 방송 끼자마자 바로 들어오시고 대봉 아니거든? 나의 진심이거든? 대봉 같은 진심이야. 아, 진심이 같은 대봉, 어? 진심 같은 대본 같은 뭐 이렇게 했잖아. 정말 고마워.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찬데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는데 일단 말할게요. 고마워. 근데 님들도 말해주면 안 돼? 고맙다고 나한테 방송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왜안 돼요? 네? 왜냐고? 왜긴! 우리 사랑했잖아요. 아니, 아니, 내가 방송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님이야. 그런 관계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인님 같은 존재? 주인님 노예 같은 존재? 사랑한다. 아, 사랑해요. 저도 진구리님 사랑해요. 근데 사랑해는 지금 무거워요. 미안하지만 좋아한다 정도로 괜찮아요. 윗마 다은혜 같은님 3등. 사랑한다는 너무 지금 마음속에서 너무 진심으로 사랑한다잖아요. 그거는 지금 무거우니까 지금 좋아한다 괜찮아? 한국 사람은 사랑한다를 어느 정도로 무거움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게 아니라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힐티힐티. 네,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거는 맞는 말인데.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계란님 3등. 있으니까 님들이 있는 거지. 님들이 여기 있는 거는 왜냐?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없어. 네? 그러면은 나한테 아이집대로. 감사해요, 저도. 고마워요. 아, 그러면 이제 님들 나를 너무 이제 니스를 오지게 했으니까 나의 좋은 점을 좀 내세워 봐. 괜찮아. 나를 떠나서 일본 여자의 좋은 점이라도 괜찮아. 내가 일본 여자니까 좋은 점을 좀 가르쳐 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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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치페이 한다고? 방송 열심히 한다고? 손드립이라고, 변태라고, 두니 두 개라고. 야바이, 난까 사 음식을 먹으면서 땀이 나요. 매우면, 그치? 아, 너무 매워가지고. 어떡하지? 아, 매우. 근데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에 땀이 안 나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얼굴에 땀을 안 나게 하는 방법 알아요? 안 나게 하는 방법? 이거는 진짜 꿀팁이야.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알아요? 일부분은 늘어요. 예를 들면 여기 늘잖아요. 여기 계속 늘으면은 땀이 여기에 모여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얼굴에 땀이 없어져요. 여기에 다 모여요. 아, 그렇게 되어 있대. 인간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인간 몸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인데, 아 진짜야.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예를 들면은 겨드랑이, 아 겨드랑이는 모르겠어. 겨드랑이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압주하면은 여기에 모인다니까. 아 진짜예요. 근데 꼿돌에 오지게 땀이 나고 싶은 사람은 꼿돌을 눌러봐봐. 얘 얼굴 지금 이뻐진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뻐져서 규슈의 자연 기념물이라는 소리를 최근에 들어서 오지게 듣게 돼서 너무 대단히 용감합니다. 용감하오문이다. 성형 안 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자연성형이야. 자연성형. 자연성형이야. 나는 님 이쁘다, 3등. 이쁘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쁘게 돼요.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 지금, 이거 브라 어디 거 사냐고요? 보여줄 일이 없으니까. 아, 대균 편님, 감사합니다.
이따하기를 예리 뿅 감사합니다 뿅뿅 당신 곁에 뿅 하고 싶네 뿅뿅 감사합니다 나이 따로 잘찐 여자들이 저렇게 사쿠라이쇼님 3김 유이야 요번 여름에 해병대 체험이랑 흉가 방송이나 하자 응 안해 기분 상했어 원래 방송 키면은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방송이었나요 여러분들 짜증나는 채팅밖에 안 보이는 거 진짜 여러분들 요즘에 내가 머리가 대가리가 돼서 그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개소리가 많아져서 그래요 님들 좀 뭔가 좀 여러분들 왜요? 왜 그렇게 사세요? 잠깐만요 아니 좀 정리하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를 스트레스 발사원으로 이용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다 응 괜찮아 그것까지는 괜찮아 왜? 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좀 저격을 당하면서 방송을 해야 돼? 진작하라고 진작하고 있거든요 나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러는데 항상 진작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이 진짜 나의 혼모노 모습이에요 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발사연으로 저를 이용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요 가끔씩은 좀 이쁜 말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기분 흘리지 오늘 왜 이렇게 혼모노라고요? 아 무섭냐고요?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나를 네? 2년 전에 나의 모습 태경병 하트 나오네요? 주인님 하트 2 더하기 2는 빈유용이 태영교님께서 이따기는 귀함이 감사합니다 역시 대교표님이십니다 당신의 관주님 이병이에요 대교표님에게는 화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여기 반은 약간 하나의 태경병 하트 주인님 하트 3 더하기 3은 빈유용이 완자님께서 발음도 쫄깃 발음도 저리라고요 아 귀엽다고? 아 감사합니다 3 더하기 3은 유요미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정사가 되겠습니다 뿅뿅 뽀뽀 해버리고 싶다고요? 나 항상 근데 이런 말 들었는데 아 유이 깨물고 싶다고 이런 소리 많이 가족들도 방송 본다는데 대단하다고요? 아니 나는 변사시에도 집에서도 이래서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이요 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내가 그 야반을 봤대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야반을 했는데 가족들이 나보고 야 왜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얘기하냐고 한국말 아 일본말 오늘하게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거는 팩트였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좀 맞는 말이었어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봤을 때 팩트로 말하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진짜로 내가 일본어 못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연계국어라고요 그래서 그만 그렇게 좀 얘기하라고 아 근데 어떡하라고 어떻게 고칠까요? 아 근데 이거는 백대야 여러분들 나는 일본에 3개월 정도 살면 일본어 잘할 자신 있어요 킹벤트 수주인님 하트 100개 아리가또 고장 일본어 대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근데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내가 겁나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겁나 잘하는 줄 아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뭔가 족발려서 나 잘하는 척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한다고요? 이럴 때만 좀 인정하네 발음만 아니면은 잘하는 건다고요? 또 한번 이거 해볼까요? 그리고 또 한번 좀 내가 좀 해볼게요 좀 단어 주세요 이 방송 콘텐츠가 뭐예요? 그 이거 여기는 아 어렵다 한국말 어렵다 여기는 아가리 데우는 방송 아니다 아 뭐라고 하면 되지 어려워 심심한 아 자신 방송 자신을 재우는 방송이에요 시청자들이 나를 보면서 자신을 재우는 방송 네 소통 방송 아니라 자신을 방송 사시미가 아니라 나를 사시미로 하고 싶다고요 뭔 소리야 잔인하네 일본어로 방송 설명해 달라고요 이런 거 괜찮네 들어봐
私の放送は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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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에게 야 반선을 한국말로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못 따잖아요. 그거랑 일본어 똑같은, 배우는 한국인 같다 그런 소리를 똑같이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아 진짜 진지하게 해볼게요. 일본 사람에게도 좆발리지 않게 해볼게요. 해볼게요. 私の 방송은 어머니 ご飯を 食べる 방송 そして お互いが ディズル 방송 そして 私の 可愛い 姿を みんなが 見て ホグホグ する 放送 そんな 素晴らしい 어디 가서 돈 받아가면서 일본어 가르치지 말자. 素晴らしい 可愛い 魅力的な 섹시나 そんな 放送です.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는 나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말 문제가 아니야. 뇌 구조의 문제야. 너 한국 사람이냐고요? 일본 사람은 아니 아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일본 사람이 아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만 아는 일본 사람만 아는 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일본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살아가는지를 제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1학년 때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급식을 오지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선생님한테 오지게 만났어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처음에 사랑에 빠졌고 5학년 때는 지금 가슴이 전자니 나만 왜 발달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고 6학년 때는 자였어요. 인정. 아, 이게 내가 일본에서 살아간 중고다. 자였다고? 네, 자였어요. 6학년 때. 처음으로 남자한테 자였어요. 가라데는 언제 배운 거냐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근데 카라테 배워서 좋았던 점은요, 카라테 함으로써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게 제일 나의 행복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그 카라테를 하는 사람 좀 전부 만나가지고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카라테를 하면서 허벅지 망고였지 좋은 건 없었어. 그리고 나한테 그 뭐지 남자가 따가울 일도 없고 실현을 못했어요. 네, 카라테 배웠는데 실현? 실현은 못했어. 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이거 등급 없는데 아기를 만들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았었어요? 아기가 어떻게 나도 손 잡으면 생기는 줄 알았거든? 진짜 이거는 유학 아니다 유치원생 때 윤마 다은의 하트님 손만 잡으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 일본의 학교 교육이 나한테 잠교육을 시켰네요. 네, 그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안 쓴가 안산을 애기는 다리에서 나오는 거야 물결표 이건 세계 공통이야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그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어. 너는 강에서 죽었다고 똑같은 얘기하네. 고고사수님 3개 유치원 첫사랑설은 노잼이니까 첫키스 이야기 들려주라. 첫키스 얘기요? 첫키스가 혀 넣었을 때요? 그냥 뽀뽀했을 때요? 첫키스가 혀 넣었을 때요? 뽀뽀 넣었을 때요? 아니다 뽀뽀할 때. 뭔 소리지? 그거에 달라서 다른데 무경험이라고? 엄마 다은의 하트님 3개 아니야. 혀 넣었을 때? 내가 혀 넣었을 때 언제였지? 아, 나 진짜 족키스 혀 넣었을 때. 첫 키스도 재미없으니까 두 살 때 썸 탄 거 얘기해주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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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봤죠. 아, 나 아마 내가 혼자서 키스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족키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키스한 거 그런 거는 세지 않아요? 그거는 나만의 족키스예요? 아 그건 아니고 서로가 합의해서 족키스 했을 때 인간으로 따지지 않으면은 저는 강아지가 족키스예요. 혀는 안 넣었지만 강아지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그거 큰 강아지가 봤을 때 족키스를 많이 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한테 불뽀뽀 하고 있겠지. 와 그런 거 잔상하면은 개 극혐이다 님들.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실제로 여자 만나서 뽀뽀를 많이 해. 응? 그렇게 살 거야 계속? 응? 응? 라면 먹을 때요. 라면은 저는 새롭게 많이 먹었는데. 근데 나는 족키스. 아 근데 유치원생 때 키스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했다고 믿으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디프키스 잘하는 방법 알아요? 이거 옛날에 얘기했는데 디프키스나 키무벤투스님 3개. 혀 넣었을 때 잘하는 방법을 응안했어. 잘하는 방법 알아요? 이거 써 먹으세요. 이거 써 먹으세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일단 디프키스를 할때 혀를 넣잖아요. 혀를 넣으면은 그 혀에서 ABCDEFG 그려봐. 아, B, H, D, E, F, D. 아 진짜예요. 이거 진짜거든요. 진짜요. 내가 실험을 오코사스님 해봤어. 3개. 진짜 개 극혐이다. 아니 잠깐만 님들 진짜로 괜찮아. 아 나는 캡사이신 A님 3개.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는 혀가 그거 눈 하면 침냄새 오지게 남시오키요. 아 해봤어요 진짜요. 아니 자기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혀가 그냥 나는 혀가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 먹지 않아도 돼. 못해서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못해서로 사람들 한번 써봐. 속았다고 생각해서. 카나다라 마바사 하다가도 킹부벤투스님 괜찮아. 3개. 근데 웬만하면 ABCDEFG가 괜찮아. 혀에 쥐나겠다. 나한번 카나다라 마바사로 해본 적이 있거든. 카나다라 마바사는 약간 좀그 티가 나요. 약간 티가 나. 몇번 키스 안 해본 거 같네? 이런 좀 약간 뭐지? 렉이 있는 느낌이 있어. 렉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ABC는 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강아지에다가 한번 해봐. 거짓말이라고 알면은 아 그리고 히라가나도 괜찮아. 히라가나도 괜찮아. 히라가나도 아이 이렇게 하면 괜찮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좀 후기 좀 나한테 주세요. 아 이거는 유치원생 때 배웠던 게 아니라 내가 중학교 때 뭐, 너무 많이 좀 손에 미쳐 있을 때 그때 약간 인터넷에서 본것 같아요. 네. 나는 공부하는 여자야. 그건 지금도 나나라고요. 아 저는 책에서 안 외워요. 나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외워요. 님들은 나부터 외우지? 나라는 책? 그냥 일상이 망상이구나. 일산이 망상이구나. 키무흡엔투스 존재 자체가 망상이에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기억에 남은 키스썰 들려주라. 그럼 제일 키스 아 기억에 남는 키스썰을 들어달라고요. 내가 제일 이 인성에서 아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키스썰이요. 키스소리요? 아 내가 아니 내가 한게 아니라 친구 얘기도 괜찮아요? 아내 얘기로 해야 돼요? 친구 얘기로 5분 기다려줄게. 이야기 잘 만들어서 와라. 아니요 아니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친구 봤냐고? 아 있어! 오코사스님 3개. 아 아니, 말했죠? 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냐? 당연히 너 얘기지. 너 키스한 적 있긴 한 거냐? 있어! 님보다 전배나 배때 있어! 어? 내가 키스하게 생겼잖아요, 명상이. 내 얼굴이 극혐이라고 내가 키스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굴이 극혐이라도 그런 사람만큼 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기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기억남는 거? 기억남는 거? 아! 있어요! 내가 키스한 거 아닌데, 아 이거 진짜예요. 이거 내가 키스한 거 아닌데 내가 진짜 충격받은 거는 있어요. 내 얘긴데 그게 뭐냐면은, 아니 강원지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3학년 정도? 3학년, 5학년 때? 3학년 내가요 진짜 인기가 많았었던 게 제2의 인기 시절? 제2의 인기 시절이 3학년부터 4학년이었거든요. 진짜로 인기가 진짜 많았어. 인기가 진짜 많았어. 그래서 3학년 때 4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 초등학생끼리 그 모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체육관 같은 곳에 모이는 그런 게 있거든. 공동체라 뭐라고 하면 되지? 공동 모임? 뭐라고 하면 되지? 운동회가 아니라 그 뭐지?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뭐, 아, 집밥이에요? 네, 집밥이 있었어. 집밥이 있었는데 그 클래스마다 이렇게 줄 서요. 아, 보여드릴게요. 아, 초배라고 해? 체육관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체육관, 이거 여기 스테이지야. 여기 스테이지인데 이거 클래스마다 이렇게 줄 서요. 아, 근데 아 이거 이쪽이다. 이렇게 클래스마다 이렇게 줄 서는데, 이렇게 줄 서. 줄 서는데 내가 여기에 있었거든?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 여기 있고 선생님은 말씀을 들으지, 그치? 선생님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뒤에 남자애가 있었거든? 남자애가 나의 등을, 등에게 키스하더라. 수바라씨 깜짝 놀랐어. 아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거든?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증교 받아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야. 이런 얘기를 말할 원래 진짜야. 아 진짜야. 그래서 한번 뽀뽀했잖아. 아 진짜야, 진짜야, 진짜. 한번 뽀뽀했잖아. 시리브인스타르.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봤어. 그러면은 두 번째 했어. 네이버 사전에서 키스 검색해 보고 와라. 아니 이거는 뭐야 그러면? 등뽀뽀? 어, 깜짝 놀라가지고, 와 그 사람은 진짜로 혼모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놈이 앞뒤가 똑같다고요? 뭔 소리요? 아 이거는 뽀뽀라고? 아 여러분들은 춤을 또 야한... 미끄러져서 등에 부딪힌 거야? 실수하네. 그래서 그때가 처음은 뽀뽀를 받은 적이었어요.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는. 그 인생의 쪽 마주침? 입 마주침? 아, 입 마주침이잖아요. 그냥 뽀뽀 만져라고요. 님들은 등에 뽀뽀 당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따 보세요. 아니 기억에 남는 혀 오고 간 키스 이야기 해달라니까 등 할짝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답답해서 안 걸리겠다. ARS님 3개. 아니 이쯤 되면 없는 걸 아셔야죠. 아니 남이 좀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알아서 할게. 그냥 저 키스는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는 여자도 뽀뽀를 해서 언제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미라 뽀뽀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사귄 사람. 응? 저 키스는 여자랑 했다고요? 응, 근데 뽀뽀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아니 그냥 지나면은 일본 여자는 그냥 뽀뽀하는데 한국 사람도 지나면은 여자끼리 뽀뽀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일본 사람도 해요. 남자끼리도 하잖아요. 응? 하지 않아요? 그거 뽀뽀라고요? 아 키스. 친해도 뽀뽀하라고요? 아 내가 진짜 충격받은 거는, 아 남자는 추구도 안 한다고? 아 진짜요? 그러면 만약에 나를 얻을 수 있다, 나를 여자친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아저씨랑 뽀뽀해야 돼, 그러면 뽀뽀할 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일본인 대표인 척 하지 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안 한다고요? 둘 다 벌칙이랑. 와 진짜 너무하네. 유이야 일본인 척 하지 말라고요. 야 일본 사람이야. 힘에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이 유이짠 요리가 좋으즈데스카? 도테모 좋으즈데스요. 私と 결혼しますか? 私 한국でもう 27살, 일본ではもう 25살になります. 今 현재 대학원은 休学中. 今 프리다데스. 그러면은 나의 히스토리 말고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좀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뭔가 자꾸 나만 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봤어요? 네? 평생 모태솔이면서 400명 있는데라고요. 나 유치원 때 뽀뽀했다고요? 아, 질투나 다른 사람은? 아 진짜 뽀뽀했어요. 만산이겠지. 쟤도 모태솔이라면서. 아 모태솔이다. 괜찮아, 모태솔이라고 치자. 여러분들도 모태솔이니까 괜찮아. 잔이 할 때는 모르고네요 여러분들. 나 남자의 심리를 모르겠는데 잔이 할 때는 모르고네요. 뭐해 할 때는 약간 관심이 있을 때 해. 잘하는 거야 그건? 아 그냥 심심해서 애가 적당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일본 사람은 그 잔인은 없어. 네테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렇게 말해. 뭐해는. 근데 일본 사람이 보낼 때 뭐해는 거의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간만 이렇게 왔을 때는 오래간만은 나 지금 부탁이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에도 똑같지 않아요? 오래간만 이렇게 갑자기 등급 없이 왔을 때는 나 부탁이 있는데 이건데. 어 히사시부리는 거의 다 부탁이야. 돈이라고요? 돈이 빌려달라고요? 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절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얼마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천만 원이라고요? 돈 있는 쪽 오지네? 지브 입사님? 내가 옛날에 그 뭐지? 크지프 그거 교류회 갔다 왔을 때 아 그 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사기쳐가지고 입원한다고 자기가 지금 병원 가야 돼서 입원비가 없어 그래서 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돈을 빌렸대요.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입원도 하지 말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대요. 근데 얼마 빌려줬냐고 얘기했거든요. 얼마 빌려줬냐고 얘기했는데 20만원이요 근거 아니었어. 근거 아니야. 근데 상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그 쓰레기 새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쓰레기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큰 줄 알았어. 진짜 천만 원이나 그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20만 원 꼬영? 그러니까 20만 원밖에 안 됐던 그 의존에 좀 슬펐어요 제가. 너무 슬펐어요. 20만 원 그것 때문에 끊겼으면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20만 원밖에 안 됐던 의존이었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게 있을까 봐 겁이 나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네, 사람의 가치라는 거. 20만원씩 100명한테 받았다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돈은 무서워. 돈 무서워요. 오코사스님 3개. 유이봉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 저요? 제일 친한 친구요? 근데 이거는 제외야. 진짜로 부모님이 아프시구나.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친구가 아파 보여. 친구가 아파 보이면은 나는 빌려줘요. 진짜 조금이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10만원, 20만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요. 50만원 아프면 빌려줄 수 있어. 돈이 문젠가.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만약에 천만 원 줬는데 천만 원
야, 저만 웃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0만 원 가지고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걸로 잘 고쳤으면 해. 이렇게 주는 게 더 약간 의존을 느끼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왜 단발했냐고요? 저요? 이뻐 보이고 싶어서. 이거 헤어맨 아니에요. 이뻐 보이고 싶어서. 여자는 머리빨이라고요? 아니요, 얼굴은 발이야. 얼마나 못생겨도 못생기면 단발이 장발보다 솔직히 더 예쁘다. 아 진짜요?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근데 단발바랑 장발바가 있어요. 내가 머리가 길었을 때 와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내가 단발할 때 와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하는 사람 50-50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고를 수 없네요. 나는 둘 다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태경뿅 하트 주인님 하트 4더하기 4는 은빈이요. 4더하기 4는 예요? 양갈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응? 양갈래가 최고라고요? 응, 로리콘 새끼. 로리콘 투표해보자고요. 근데 나의 양갈래를 보고 싶어서. 근데 내가 20살이 전도였으면은 양갈래도 여러분들 분분하실 텐데 내가 이제 아줌마라서 양갈래 해도 그냥 약간 좀 나이를 안 먹은 쪽으로 하는 아줌마가 하는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즘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늙었어, 솔직히 말해서. 네, 2년 전에 양갈래랑 지금 양갈래는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거의 다 먹었는데 지워도 될까요? 안 돼요? 거의 다 먹었는데 지워도 될까요? 안 남겼는데? 이거 조금만 남았어, 봐봐. 아니야, 나는 지금 몇 시냐? 지금 2시야. 2시에 이런 거 처음 먹으면 돼지 같아. 전부 다 먹을 바에야 차라리 조금 남기고 내일 아침에 상큼하게 먹자. 이게 나의 마인드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좀 잠옷 교육을 해봐. 그 흐멘트스라는 사람 진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노잼이냐? 아니 잠깐만, 지금 나를 으껴봐. 흡연이라는 사람 지금 나를 으껴봐 일단. 아니 미안하지만 당신 말로 7VENSTARS님 웃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노잼도 능력이라고요? 아 그거는 인정. 포기해라, 하루 이틀 일이냐, 이쯤 되면 능력이지. 이거는 인정. 왜 시청자가 웃겨야 됐냐고요? 그래야지 내 반손이 살려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을 입장에서 내가 그냥 노잼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시청자가 재밌어야지 이 방송이 재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내 반성을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너무 개이득이고 나는 행복해요. 내가 변해요. 남의 노력을 벌어먹으려고 하네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네. 아니 사오지 말자. 사오도 안 돼. 사오면 안 돼. 유야 사면 안 돼. 내가 네가 자면 안 돼. 할 말이 없어서 자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자웠을 때 한국말로 자웠을 때 내가 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원어민하고 그냥 외국 사람이 자웠을 때 외국 사람이 지면은 대한민국 많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은 싸우기 전에 싸우지 않은 게 답이 아니야? 응? 몸싸움은 솔직히 말해서 몸싸움이요? 저 일본어로 싸워봐도 돼요? 일본어도 좀 싸워봐도 돼요? 일본어로 콘텐츠로 이용해 먹지 말라고요. 이혼 당하는 거 좋아하면서 이 사람하고 좀 싸워볼게요. 잠깐만요. 이 사람하고 싸워볼게요. 일본어만 써주세요. 아 일본어만 나와주세요. 지금 나와주세요. 여보세요. 아 모시모시. 모시모시. 하이. 日本語だけで喧嘩してください、今から。今から。
일본어 だけで. 怒らないでね。 怒らないで。 怒らないでね。 わからない。 わからないで。 やばい、どうしよう。 너今부터からです。 어떻게 다메다. 오코사스님 3개. 서울에서 아니 둘이 싸우라니까 꽁트를 하고 있네. 서울에서 없어. 얼굴이 웃겨서. 다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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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연애하는 게 아니라. 아 미안해요. 아 좀 진지하게 해볼게요. 진지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말로 해도 돼요. 오코사스님 3개. 그리고 이마카라는 드립 개노잼이었다. 하이. 고노야로! 무시케라みたいな顔しやがって. 무시케라야로. 나니? 무시케라 우자우자야로. 와카라나이. 조토. 조토. 조토 구다사이. 조토. 이렇게 조 후벤 잘했다. 후벤 진짜 이거를 좀 웃겼다. 응 가. 어 어떡하지? 나 원래 이렇게 웃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들 좀 재밌었죠? 아닌가? 나만 재밌었나? 어떡하지? 나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만약에 한국말로 싸웠을 때는 내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한국말로 좀 싸울까요? 한국말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 한국말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한국말로 좀 싸워볼래요? 어 한국말로 싸워볼래요. 해봐요. 시비 먼저 걸어봐요. 해보세요. 먼저. 아니 아니 먼저 해보세요. 욕 써도 돼요. 먼저 해봐. 먼저 해주세요. 아 진짜 노잼은 도르데가리 새끼. 공격을 아니, 하죠. 내가 진짜 노잼이라고. 얼굴도 노잼이고 성격도 노잼이고 다 노잼이라고. 와 그 노잼 시청자한테 지금 재미를 원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와 진짜 한국말을 오늘하게 하는 거죠? 진짜 노잼이시네. 와 진짜 노잼이시네. 아니 잠시만요 당신 한국 사람이세요? 네. 왜 한국말이 오늘하게 얘기하세요? 네? 와꾸도 아 한국말 안 오늘해요. 네? 괜찮은데? 한국말 하지 않고 몸으로 대화한다고요? 무슨 모태솔로가 외국 딴소리로 하세요? 예? 아 모태솔로는 몸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니 몸으로 좀 대화하게 해줘요. 와 진짜 야한 사람이네. 와, 와. 진짜 변태새끼 보소. 와 그쪽이 더 변태면서. 와 존내 줬어. 맨날 성드립하면 방송에서. 응. 적국지 드립 안 한다면서 맨날. 여러분 이분 새해 1월 1일마다 다짐하는 게 성드립 안 하는 건데 매년 1월 1일마다 합니다. 매년. 내가 이겼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겼어요. 그래 그렇게 멋있나. 하트 200개 유입하워. 오빠 너무 고마워요. 나는 정말 오빠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당신의 곁에 닿죠? 역시 유이공답다. 닿죠? 항상 당신의 옆에서 계속 내가 있어줄게요. 너무 사랑해요. 아 미안해요. 방긋해버렸어. 기생고양이님 3개. 진짜 유이실제 방귀 소리도 저럴 듯. 이거 거의 목대 아니라고요? 아 그러면 고양이 자세 할게요. 고양이 자세 이런 거 좋아. 고양이 자세.
죄송합니다. 이런 거밖에 못 돼요. 미안해요. 돼지라고? 언제부터 고양이 자세가 이쁜 사람만 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만 하는 리액션으로 바꿨어? 내가 아는 고양이의 자세는 귀여움도 포함하다고 생각해. 그냥 돼지가 해도 괜찮다고 그 맛에 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야한 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요게임에 반이나 가세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그냥 상대방의 방귀도 냄새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시작하면은 상대방의 전체적으로 핫들 수도 있고 그냥 냄새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표속까지 확껏 빨아주는 바를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못하겠지만 못하시겠지만 극혐이라고요. 극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인정하는 부분이지. 나는 그것까지 괜찮아. 그것까지 허용할 수 있어요.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지. 네, 여기는 나한테 지금 대우에 따라서 틀린데 네 반기는 싫다. 아, 나 좀 한마디만 말할게요. 나의 방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나의 방귀 있잖아요. 방귀 오늘 남자친구랑 키스하는데 꺽하고 트름하면 어떡할 거냐? 좀 시끄러워. 그것도 먹어버리지. 뭔 소리야? 그 내가 만약에 딸기를 먹잖아. 딸기를 먹으면 방귀 냄새가 딸기 맛이 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 당신이 취향에 따라서 내가 맞춰줄 수 있어. 오늘은 나또 냄새 맡고 싶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또 먹어줄 수 있고, 계란 먹고 싶네. 계란 좀 맡고 싶네. 라고 하면은 내가 계란 냄새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능력을 가지는 여자랑 사겨. 나 같은. 호언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개소리야. 연인끼리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방귀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커플이 있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기생고양이 그러면 왜 사귀었는데? 저는 방귀 때문에 헤어진 적이 없어요. 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이런 거 말하면은 또 뿅띠라는 소리 들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네, 나는 그냥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돼. 이미지 관리. 안돼. 유도하지 마. 하지 마. 치지고 싶냐고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이쁘지 않게 하세요? 네? 왜 그렇게 말을 이쁘지 않게 하세요? 너무하네. 찢고 싶다니. 저는 가슴이 찢었어요. 네, 근데 님들 한마디만 말해도 돼요? 저 아까부터 이게 내려가요. 이거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 집중하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미안해요. 대단히 미안해요. 이거 뭔가로 이렇게... 이거 지금 고졸려서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없으니까 내려간다고요? 네. 근데 나는 한 번쯤은 이거 해보고 싶어요. 그 가슴골을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지폐 같은 것을 여기 가슴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한 번.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만 원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쳤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서 봤냐고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도 못 봤겠다. 약간 빙유매니아라서 여러분들도 못 봤겠네요.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앙. 만날 수 있을 거야. 사랑해요. 네, 이제 반종하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제가 잠이 너무 굉장히 와서 지금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잘게요. 안녕. 잘 자. 그냥 자고 싶어.